지난 에피소드까지 첫 번째 교재 파이썬 크래시 코스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더랬죠.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10번에 걸쳐서 두 번째 교재입니다. Automated Boring Stuff with Python Second Edition이죠.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책은 웹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째죠. automatedboringstuff.com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요런 이 페이지로 연결돼요. 이 페이지이고 이 책은 종이책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그리고 웹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챕터 밑에 1장부터 해서 쭉 20장까지 다 정리가 돼 있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 파일즈 유즈드 인드북 이 책에서 사용되었던 예제 파일들 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상당히 또 좋은 게 있는데 연습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Automated Boring Stuff 해서 실습 프로젝트, 짤막짤막한 실습 프로젝터들이 있는데 그 실습 프로젝트에 대한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답안이 이렇게 또 Automated Boring Stuff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들어와서 보시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2년 전에 올라와 있죠. 요 코드 실습 예제들에 대한 답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다운로드로 그죠? 코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집에서 열어보시던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쭉 진행을 해 나갈 텐데 먼저 이첫 번째 교재 파이썬 크래시 코스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어떤 부분 첫 번째 책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만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 책에 사용된 그 파일들 링크에 대한 이 파일들 링크에 있던 그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예제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여기 있는 것들도 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입니다. 책이고 보다시피 이렇게 1장 파이썬 베이직부터 해서 플로우 컨트롤, 펑션, 리스트, 딕셔너리 쭉쭉쭉쭉 해서 20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쭉 살펴서 학습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게 프로젝트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의 어떤 각 장마다 프로젝트 실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범 답안 중에 하나를 이 파일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링크들은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보고 그대로 여기 있는 파일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웹에서 여기입니다. Automate Boring Stuff 여기 GitHub 저 GitHub에서도 코드가 있고 그리고 밑에 Automate the Boring Stuff에서 Automate the Boring Stuff.com 여기도 또 코드가 있고 하니까 이두 군데 사이트 참조하셔서 필요한 자료들과 책과 소스 코드를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요 내용하고 그리고 Automate the Boring Stuff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Free to read 무료예요. CC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포도 하실 수가 있고 읽어보실 수도 있고 이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Automate Boring Stuff 있고 Big Book of Small Python Project 그리고 Cracking Code with Python, Beyond the Basic Stuff with Python 등등 해서 파이썬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우리가 요약해서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책들이에요. 내용이 아주 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들 되셨나요? 준비들 되셨으면 첫 번째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죠. 일단 파일들 좀 닫아놓고 교재에서 첫 번째 1장 파이썬 베이직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프랙티스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각 장마다
프랙티스 퀘스천 제일 마지막에 프랙티스 퀘스천이 있어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죠.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1장의 예제의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있나요? 10번까지 있군요.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에 대한 해답 역시도 제일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Answers to the practice question 해서 C 파트로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해답하고 비교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Chapter 1, Chapter 2도 Flow Control 해서 Flow Control은 if 문장이라든가 while 문장이라든가 for 문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가 있죠. Practice question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1번부터 해서 14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쭉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3장입니다. 3장은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여기는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콜 스택과 로컬과 글로벌 스콥 이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콜 스택이 무엇이고 그리고 로컬과 글로벌 스코프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프랙티스 퀘스천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 연습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장에는 또한 지금부터 3장부터는 프랙티스 프로젝트에서 조그만한 프로젝트들 짤막짤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볼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들 코딩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3장에 있어서 연습 문제 풀이까지 한번 펑션까지죠. 쭉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콜 스택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을 설명을 좀 드리고 로컬과 글로벌 스코프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콜 스택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15분에 뒀습니다. 15분이에요. 그래서 저 콜 스택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습니다. Last input, first output.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인풋과 아웃풋은 우리 펑션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의미가 아닙니다. 스택에서의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이걸 라이퍼 혹은 리퍼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을 타이퍼 혹은 피퍼라고 얘기를 해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아웃풋이 아니고 아웃이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이게 맞죠.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처음에 넣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스택입니다. 스택이고 스택은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담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됐어요. 제일 먼저 제일 바닥에서부터 물건을 그러니까 뭔가를 담는 겁니다. 담을 때마다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죠. 1번입니다. 1번 담겼고 다음에 2번 담기고 3번 담기고 4번 담기는 거예요. 물건을 꺼낼 때는 반대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꺼내는 거예요. 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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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는 거예요. 이게 last in, first out입니다. 컴퓨터 스택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스택은 스택 좀 적을까요? 스택 is 우리가 스택과 힙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말한 스택과 동일합니다. 스택이죠. 스페이스라 그럴까요? 메모리 스페이스. 메모리 스페이스. to store 데이터인데 이때의 데이터를 특히 especially variables. variable은 모든 것이 다 variable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상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것이 다 variable입니다. 그러니까 펑션의 argument variable이라고 하면은 펑션의 argument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ariable이라든가 클래스의 데이터라든가 클래스의 데이터
우리가 attribute이라고 표현했죠. 이때는 attribute 혹은 property 혹은 field. 컴퓨터 언어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attribute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property라고도 하기도 하고 필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variable입니다. variable인데 클래스 속에 들어가 있는 variable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자, 그리고 펑션에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도 variable입니다. variable인데 펑션 내부에서 사용되는 variable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펑션이 전달받았어. 펑션이 전달받아서 펑션 내부에서 사용되고 펑션이 실행이 끝나면은 사라지는 variable입니다. 그게 argument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variable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variable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펑션의 argument, input으로 전달되는 variable을 argument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클래스의 데이터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attribute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function 자체도 variable입니다. 그리고 3번 있고 4번은 function 그 자체 function 그 자체도 variable이고 function이라는 것도 variable이에요. 그리고 class 그 자체도 variable이죠. 왜냐니까 class는 그냥 functio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function 중에 일종이 class입니다. 그러니까 function이 variable이면 class도 variable이죠. 사실상 다 variable입니다. 이런 variable들이 저장되는 곳이 어디냐니까 stack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stack에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것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을 실행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1번 펑션. 자, 1번 펑션을 실행했고 2번 펑션을 실행을 했고 그런데 2번 펑션이 또다시 다른 펑션을 호출해요. 1번, 다른 펑션, 2번 펑션 내에서 1번 펑션이 호출됩니다. 그리고 1번 펑션 호출하고 또 2번 펑션을 호출하고 또 3번 펑션을 호출하고 2번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다 2번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색깔을 따로 표시를 할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3번 펑션이 또 다른 펑션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3번 펑션이 또 다른 펑션을 호출합니다. 또 1번 펑션을 호출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펑션이 2번 펑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1번 펑션이 사용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 스택에 담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번 스택을 옆으로 눕혀 놓을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쉬워도 되고 눕혀도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펑션의 데이터입니다. 다음에 얘는 2번 펑션의 데이터고 얘는 다음에 2번이 1번 펑션을 또 새로운 펑션 얘는 2-1이라고 할까요? 2-1의 펑션이고 얘는 2-2 2번 펑션 내에서 그러니까 호출되는 펑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3이죠. 2-3-1 되겠네. 2-3-1 이런 펑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펑션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여기 들어올 것이고 2번 펑션이 사용한 데이터는 여기에 스택이 쌓일 것이고 얘가 사용한 데이터는 여기 사용되고 얘가 사용한 데이터 여기 있고 얘가 사용한 데이터 여기 있고 얘가 사용한 데이터는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스택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택에서 데이터가 사라지는 순서는 얘부터 사라진단 말이에요. 얘가 수행이 끝나면은 다시 주도권이 얘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고 얘가 주도권을 받게 되면은 얘가 사용하던 데이터 다 쓰죠. 얘가 마찬가지 끝나면은 주도권이 얘한테 넘어가게 되게 되고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도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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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끝에 제1번이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건 1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얘도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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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번 프로그램, 1번 펑션으로 시작됐던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마치 바닷물이 쭉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쭉 밀려 나가는 것처럼 이게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기본 메트릭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제에서 3장의 콜 스택. 자, 보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실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 A, B, C, D라고 네 개의 펑션이 있어요. 우리가 A라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죠? A라는 펑션을 호출하니까 A,
불려왔죠?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B를 호출해요. B를 호출하니까 여기서 이 단계에서 여기서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B로 가는 겁니다. B로 공통 B에서 가죠. B로 왔습니다. B로 와서 얘를 실행을 하죠. 이게 두 번째 실행되는 문장이고 여기서 C를 호출합니다. 펑션. 다시 여기서 C로 가죠. C로 왔습니다. C로 와서 얘를 실행을 하고 C가 다 끝났죠. 그럼 C가 사용했던 데이터, 지금은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는 스택에서 이제 제거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B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B가 C를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고 그죠? 여기서 B가 사용했던 데이터, 지금은 없습니다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데이터는 스택에서 물러나고 다시 B를 누가 호출했죠? A가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도 돌아와서 A의 다음 문장, 얘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D는 다시 D를 호출하고 있어요. D로 왔습니다. D로 와서 얘를 호출하고 실행하고 D가 뭔가 사용했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스택에서 드러내고 다시 D를 호출했던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이입니다. A가 제일 먼저 시작한 펑션이지만은 제일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요거란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스택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금은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A에도 데이터가 없고 B도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A에 예를 들어서 어떤 variable에서 A equal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썼다고 가정하고 B도 B equal 뭐 2라는 데이터를 썼고 C equal 3이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써서 프린트해서 여기서 C를 프린트하고 여기서 B를 프린트하고 여기서 A를 프린트하는 거죠. 그 D도 마찬가지입니다. D equal 4라는 데이터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D에서 여기 D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스택을 사용하는 경우죠. 스택에 A라는 데이터를 담게 되고 그리고 B라는 데이터를 담고 C도 담고 D도 담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스택에 들어가는 건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얘가 1번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 여기서 B를 호출했잖아요. 두 번째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얘입니다. 그죠? B에서 C를 호출했죠. 세 번째로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얘죠. 그리고 C에 이거는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다시 빙 C를 호출 끝나고 여기서 D를 호출하잖아요. D를 호출하니까 D4 얘가 네 번째로 들어가는 스택에 들어가는 데이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B가 호출되면서 끝나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거는 먼저 D와 B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빠져나갈까요? 문제입니다. 아, B 그렇죠. B와 D 중에서 얘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데이터고 얘는 네 번째로 들어가는 데이터예요. 따라서 얘가 B보다 나중에 나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니까 B가 끝났잖아요. 여기서 그죠? B를 호출했죠. B가 스택 2번에 들어갔죠. 근데 B가 끝났죠. 끝나면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D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B에서 스택에서 얘가 지워진 자리 다시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다시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와 B와 C와 D에 들어가는 순서가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스택에 쌓이는 것은 이렇게 쌓이는 건 아닙니다. 1위에 2가 있고 2위에 3이 있고 3위에 4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순서만 이럴 뿐입니다. 그죠? 빠져나오는 건 또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먼저 여기다 데이터를 담습니다. 1 담고 2 담고 그 다음에 3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서 2가 쓰고 2가 끝나버린 거예요. 펑션. 그러면은 2는 다시 빠져나가버리고 여기다 또 3이 담기게 되고 그죠? 그 위에 4가 담기든가 아니면 3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3이 끝났으면은 3을 드러내고 이 자리에 4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4가 끝나게 되면은 4가 드러나오고 마지막으로 1번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이제 콜스텍 여러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어?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는 순서를 볼게요. 제일 먼저 A는 1.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A는 1. 얘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스택에. 얘가 B를 호출했죠. B를 호출했으니까 얘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죠?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D를 호출하잖아요. 아니죠. B에서 C를 호출하죠.
그죠? 15초라니까 얘가 세 번째로 들어가게 되겠죠?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B가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얘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얘가. 그죠? 얘가 첫 번째 빠져나오고,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빠져나오게 되죠. 왜냐니까 B가 X 끝나니까. 다음에 D를 호출해요. 네 번째로 들어간 게 얘입니다. 그죠? 얘가 이제 들어갔다가 D가 X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X 호출되고 실행이 끝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또 빠져나오는 겁니다. 얘가 세 번째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오는 게 얘입니다. 들어가는 순서 1, 2, 3, 4. 빠져나오는 순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펑션이 실행이 끝날 때마다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갔는데 세 번째 게 실행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빠져나와 버립니다. 빠져나와 버리고 또네 번째 게 들어가고 다섯 번째 들어가고 얘가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빠져나와 버립니다. 또 얘도 실행이 끝났습니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또 빠져나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빠져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있고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가 같지는 않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콜스택입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